약속 빠른 뻔뻔히 믿음직한 등지기 김대감진 뭔가 밭에 일하러 갔다네. 꾀부리는 뻔뻔히 쉬운 일을 하려고 좁은 땅을 골랐는데 알고 보니 더 넓어. 새끼줄을 꼬아서 울타리를 만들래. 짧게 만든 뻔뻔히 좁은 땅을 받았고 길게 만든 듬직이 넓은 땅을 받았어. 어떡하니 뻔뻔히 참 잘 됐다 듬직이. 뻔뻔이는 꿰만 부리다가 고생만 하고 땅도 제대로 못 받았네. 나한테 하라고 했으면 진짜 넓은 땅을 만들었을 텐데.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둘씩 짝짓기. 그럼 난 누나 편. 난 여우 편. 파이팅! 파이팅! 우리도 파이팅! 파이팅! 자, 그럼 저기 있는 물건으로 땅 만들기를 해볼까요? 예, 하나, 잡아봐. 와, 맞다. 자, 그럼 우리 누구 땅이 더 넓은지 한번 재볼까? 좋아. 응. 어, 근데 이거 어떻게 되지? 대볼 수가 없잖아. 그럴 줄 알고 짜잔! 오. 신문지로 재면 되지. 아, 그러면 우린 야호따 야호 야호랑 하리 땅은 신문지 하나 하나 신문지 둘 둘 넓어. 아, 그럼 뚜뚜하고 누나가 만든 땅은? 신문지 네 장만큼이야. 우리 땅은 신문지 네 장만큼 넓고 야오랑 하리 땅은 신문지 여섯 장만큼 넓으니까 우리 땅이 더 넓다. 먼저 끝을 나란히 대보면 어? 노란 종이가 더 많이 보이네. 그렇다면 더 넓은 종이는? 노란 종이. 딩동댕. 작은 물건은 이렇게 대보면 어느 것이 더 넓은지 잘 알 수 있겠지? 응. 이번엔 다른 것을 재보자. 후훔.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넓을까? 이건 좀 어려운데? 어떡하지? 작은 네모? 아,
작은 모양으로 재보면 되겠구나. 초롱아, 노란 네모부터 부탁해. 초롱초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작은 네모 10개와 같은 넓이네. 이번에는 빨간 네모를 재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모두 9개. 노란 네모는 작은 네모 10개와 넓이가 같고, 빨간 네모는 작은 네모 9개랑 넓이가 같아. 그럼 어느 쪽이 더 넓을까? 노란 네모! 우와! 맞았다! 이젠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이 얼마나 넓은지 한번 재볼 수 있겠지? 뿜뿌르뿜뿜뿜이! 아빠 옷, 엄마 옷, 어느 것이 더 넓을까? 직접 대봐요! 신문지로 재봐요. 얼마나